오코스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블루밍 어쿠스틱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 순서까지 악기 하나와 보컬, 목소리 하나로 힐링 받으시는 공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되게 아침이 약간 흐렸는데 그래도 많이 날씨가 풀려서 되게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기분 지금 좋으시죠? 네. 참 되게 이렇게 네?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느낌인데 2주 전에 단독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니까 반갑네요. 네. 첫 번째로 저희 슬로디 그대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가 공연 때마다
좀 조금 저희 자작곡에서 그래도 신나는 곡이죠. 두 번째 저희 디지털 아 세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좋아서 차례세요. 저희 첫 번째 듀엣곡입니다. 좋아서 그래라는 곡이고요. 원래는 듀엣곡인데 제가 공연 때 이렇게 저희 둘이 부르곤 하는 곡이고요. 저희 팬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곡을 할 때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간이 있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연습을 여러분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기 피아노가 이제 빵빵하고 좋아서 그래 딱 요 파트를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독 공연에 오시면 우리 정섭이가 손수 이렇게 만든 가사집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단독 공연에서는 네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경호 씨가 네. 슬로디가 하면은 빰빰 여러분이 좋아서 그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할 때마다 부끄럽네요. 네, 네. 지금 앞에도 안 보이는데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희 슬로디가 좋아서 그래 아무도 안 계신 그러니까. 곳에서 저희끼리 노래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슬로디가 하죠. 네. 공연 노래 중간 중간에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를 forever and more
습기가 차네요. 아직은 시원한 줄 알았는데 덥네요. 저희가 저번에 단독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큰 일을 또 치렀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진짜 저희는 뭐 서로 뭐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냥 같이 똑같이 링거를 꽂고 병원에 있더라고요. 연락했는데 경호한테 뭐 연락이 왔다가 나 지금 병원에서 이러고 있어 입원했어 이러고 딱 보냈는데 갑자기 똑같이 나도 이러고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목이랑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디스크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을 한 상태였고 얘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랬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오자마자 무슨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세균성 뭐 무슨 목이 이렇게 다 염증이 차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간신히 나오는 거라서 참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 톤이랑 좀 다르죠. 평소에 공연할 때랑 되게 차분하게 이 공연을 잘 끝마쳐 달라고 네, 빌고 왔는데 오늘은 좀 차분한 공연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첫 번째 많은 사랑을 받은 너를 보면이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혹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노래를 들으면서 가보시면 다 저희 노래가 이래요. 이런 것도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되게 애절한 발라드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고음 빡 지르는 그런 곡들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순서지를 분명히 여기다가 놔뒀는데 정신 똑바로 없어졌어요. 왜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아이유님의 곡이죠. 아, 네. 마저 하세요. 아, 네. 아, 저희가 이 곡은 공연 때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곡이었어요. 또 경모가 이 곡을 특히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저번 에반스라운지 공연 때 아이유님의 반편지라는 곡을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또 아이유님의 다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유님의 감성이 저랑 잘 맞나봐요. 그래서 이런 엔딩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연습할 때마다 좀 이유 없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뭔가 마음이 가는 노래라서 커버로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엔딩입니다. 그만
가사가 참 공감을 가게 쓰는 능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경모가, 저희 슬로디 곡은 아니고요, 그 경모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입니다. 그 세범 작곡가님의 작곡가요? 작곡가님이요. 세범 작곡가님의 곡 오지 않을 너에게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거를 이렇게 찍으셔서 인스타에 태그를 해서 올리시면 세범 누나가 다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공연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인스타에 올리셔서 태그 해주시면 저희가 다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니까요. 네, 그렇다고요. 이 곡은 원래는 풀세션으로 되게 향악기도 많고 막 이렇게 원곡은 이런데 오늘은 피아노 한 대만 슬로디만의 감성으로 네. 불어서 해석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지 않을 너에게 들려드릴 건데 아, 이 곡이 제가 사실 부르기 바로 직전에,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알았는데 이제 가사 내용이, 노래 내용이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이제 오지 않을 너에게가 이별을 해서 오지 않을 너에게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아예 하늘나라로 가버린 누군가 오지 못할 그 사람에게 쓴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작곡가님께서. 그래서 참 네, 공연 때 부를 때 또 다른 느낌으로 요새는 또 부르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너에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건가? 태어난 지? 아, 태어난 지.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진짜요? 어제까지 링거 맞고 주사, 뭉치는 주사 두 대씩 맞고. 저도 진짜 이번에 아팠을 때 제 인생에서 최고로 아팠거든요, 진짜. 거의 뭐 오늘 공연의 멘트의 토픽은 저희 뭐 병자신 네, 하준현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연이 이번 공연을 끝으로 잠깐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공연 소식이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빨리 이렇게 음원을 진짜로 빨리 진짜로 저희가 좀 텀이 좀 길긴 해서 잘 지낸 이유로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네, 나오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따뜻한 날씨가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앨범으로 빨리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정섭이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로 찾아오겠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미발매곡인데요. 미발매곡 두 곡을 들려드릴게요. 사랑한다는 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로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단을 맞춰주세요. 신나는 노래. 네, 저희 슬로디의 가장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 곡이 될 노래. 네. 네.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이니까 나란 노래. 이 곡을 꼭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과 떼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날을 꿈꾸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 모니터에 피아노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들려드릴게요. 원, 투.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박수를 어떻게 치시나요?
소개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슬로디였습니다.